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집회를 수요일 밤 9시에 제안을 하고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한 10명 와서 촛불 들고 집회하면 어떡하나. 언론인분들이 저희보다 많이 와서 취재할 날씨는 너무 민망하지 않나. 이 학교 망신 때문에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메꿔주신 수많은 저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 하루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서울대학교 화이팅! 너무 아쉽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여력과 한계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외친 한마디, 저희가 함께 외친 구호는 반드시 전달됐을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은 교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동문들, 후배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사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로 대표로 외치고 해석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사퇴한다. 신임연장 사퇴하라.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반드시 주워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과 종이컵 모두 수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이 혼자 탈 예정입니다. 전국까지 걸어서 이동하실 거예요. 버스를 타시면 빠르게 서울에 입하시는 경우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 소중한 기회에 마음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가 개판이야!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국가의 정신과 수비 대신을 보여주신 국제인이야!